친구한테 전화하면 좀 노래 좀 불러달라면 노래는 좀 불러주더라고. 오, 진짜? 진짜? 전화에 귀에다 대고? 같이 같이 웅띠 클럽이잖아. 야, 그거 진짜 장점이다. 내가 술 먹고 막 전화하고 이러거든. 한 번은 어디 무슨 뭐 식사 자리였나 보더라고. 야,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 지금 못한다. 야, 그래 내가 나는 이제 취하면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. 근데 불러준다고 이제 테이블 밑에서 한남진 이게 나오더라고. 한국에는 전화를 걸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. 운동하러 가는 길이거나 운동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오는 길이거나. 맞아 맞아 맞아. 걔는 무조건 무조건 전화를 뭐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인데. 난 몰랐지 그게 뭔지.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더라고. 야 얼마나 진짜 허물없는 사이인데 그지. 사실 우리는 종국이가 그 정도로 싫어하면 장난을 그 정도 장난 안 치는데 태연이만 그 장난을 계속 치는 거야. 근데 종국이도 태연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신고한다고.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뭐 맨날 물어보는 게 김종국이랑 장혁이랑 뭐 싸우면 누가 이기냐, 뭐 누가 실질적인 리더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다 태연이 말을 들어 걔네가. 선언을 했어 태연이가. 난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신고할 거고 절대 그랬어. 합의 안 한다. 아, 합의 안 하는 거로. 아, 어렵다. 근데 태연이 어떻게 못해.